오늘은 백패킹을 배우는 날입니다. 조나님! 안녕하세요. 다 우리처럼 이렇게 짐이 많은가 봐. 우와. 우와. 소리 장난 아니네. 안녕. 오늘 나의 차림이 좀 뭔가 다르지 않아? 오늘은 백패킹을 배우는 날입니다. 지금 여기는 가평의 잣나무숲 캠핑장에 왔어. 여기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오프닝을 이렇게 오늘 가평에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캠핑장에 가서 백패킹을 배우고 잠도 자고, 그러니까 오늘은 무려 1박 2일의 코스지. 우리의 스케일이 이렇게 커지면서 지금 제작진들의 다크서클이. 그러면 오늘의 초대 손님 바로 박은하 교관님이셔. 백패킹도 하러 간다. 이렇게. 교관님! 안녕하세요. 안녕. 요즘 되게 자주 보네요. 자주 만나요. 와, 너무 좋다. 오는 길 보니까 지금 완전 진짜 가을이야. 이거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네, 울긋불긋해져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매일 산을 다니신다고? 아니, 매일까지는 아닌데 요즘에 조금 가을 산을 많이 다니고 싶어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죠, 지금 가을이라서 이 산마다 또 가진 그런 색깔들이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온 곳은? 네. 오늘은 호명산에 있는 캠핑장. 아, 그래요. 저는 이번에 뭐 백패킹 하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네. 이것저것 뭐 필요한 거 좀 간단하게 준비는 해왔고. 네. 그리고 뭐 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우리 또 산에서 또 구할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오늘 완전히 제 인생 처음 백패킹입니다. 뜻깊습니다. 저도. 네. 처음 그 백패킹 하시는데 제가 참여를 하게 돼서. 또 단톡방에 난리가 나겠고. 일단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라고 하니까. 네, 한번 가야죠. 네, 갑시다. 가방 되게 무거워요. 아니요, 이거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아, 무거운 거 아니에요? 이 가방보다 내 키보다 더 크게 막 짐이 싸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저는 처음이라서 이게 무겁다고,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나 봐요.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려나? 그죠. 이 무게가? 와, 이거 진짜 산이 붉어졌다. 짐 쌀 때 뭐 또 팁이라면 팁인데, 무거운 거를 좀 위쪽으로 올려놔야 돼. 무거운 거를요? 네. 무거운 거를. 왜요? 밑에 가면 넘겨기가 이렇게 처지니까 무거운 거를 좀 위쪽으로 쌓는 방법이 그렇구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오늘 날씨는 괜찮은데 내일이 좀 걱정이에요. 내일 비 예보가 좀 있어가지고. 캠핑도 보면은 그 우중 캠핑 하거든요. 그 텐트 안에서 막 그 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또 그거 말고도 또 그 즐거움이 있어서 우중 캠핑도 한번 해보면 재밌어요. 아니, 뭐든지 우중이라는 게 조금 분위기는 좀 있나 봐요. 제일 좋은 거 빗소리 들으면서 부침개 해먹고 거기다가 이거 막걸리 하자라고. 와, 아, 또 가평에 잔막걸리. 민둥산 막걸리. 네, 옥수수 막걸리. 아니, 술 좋아하시네. 좋은 거 잘해. 역시 아는 사람들끼리. 아니, 맛있더라고요. 그 민둥산에서 파는 옥수수. 옥수수 막걸리. 캠핑장.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렇게 써있네. 다 우리처럼 이렇게 짐이 많은가 봐. 저의 목표는 오늘 잘 배워서 나중에 혼자 백패킹 하는 거예요. 와. 네. 다 들으셨죠, 우리 제작진? 혼자 백패킹 하는 거예요. 혼자 가세요? 혼자 다녀오래. 이게 일반 캠핑 장비하고 백패킹 장비하고 조금씩 또 다른 게 이렇게 무게감이 훨씬 더 가볍고 그래요. 백패킹이요? 네. 근데 일반 그 오토캠핑장에서 칠 수 있는 텐트는 뭐 이만한 것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혼자 짊어지고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럼 또 비싸겠네요. 장비도 되게 다 비싼 것 같아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더 비싸잖아. 네, 어떤 재질로 만드는가에 따라서 또 금액 차이도 나고 하다 보면 진짜 집 한 채 사는 기분이야. 근데 뭐든지 등산이나 백패킹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장비 욕심은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등산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막 등산화도 하다 보면 막 더 좋은 거 욕심 생기고 장비도 그렇고 왜 운동할 때 막 복싱할 때도 글러브도 이제 조금 그런 욕심이 생기고 마우스피스도 막 좋은 게 있다. 좋은 게 있다 하면 또 와, 여기가 캠핑장입니다. 우와. 여기가 다 나무로 둘러져 있어가지고 외국 영화 그 공포 영화. 아, 근데 캠핑장 하기 딱 좋다. 외국 같은 느낌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이제 배낭 열고 네. 볼까요? 이거는 의자. 이거 무드등. 무드등. 무드등이 또 있어야 돼. 사진도 찍어야 돼. 사진이 중요하다. 먼저 텐트부터 치울게. 텐트. 텐트도 한 번도 안 쳐보셨다 그랬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안에 설명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설명서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간단해요. 치는 것도 간단해. 근데 여기 안에 보면 폴대 있죠? 네. 이런 폴대를 먼저 이거는 시영 씨가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와! 그냥 이렇게. 저 너무 몰라요. 아, 나 이것도 너무 신기한데? 되게 신기하죠. 네, 한 번에 그냥. 오! 와, 요즘에 진짜 잘 만드는구나. 와, 다 됐네. 자, 이게 아마 안으로 가는 이너 텐트가 될 거예요. 이, 여기에다가. 자, 이거를 결속을 해줄 거예요. 이 텐트랑 그냥 끝에 결속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는 안 어렵다. 백패킹 장비가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넣고 여기 이거 휘어요. 우와, 씨, 안 풀어져요? 됐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걸면 끝이에요, 이게. 아, 안 어렵네. 다 됐어요. 네. 이너 텐트가 완성이 됐고. 와, 이거 딱 둘만 자는 거구나. 껴안고 자야 되겠는데요? 서로의 체온으로 오늘 밤. 자, 이거는 우리 나는 살아있다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던 쉘터입니다. 네.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데 은신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폴대 있으시죠? 네. 폴대가 우리 이 쉘터의 기둥이 됩니다. 이걸 좀 늘려줘서 135 정도에 맞췄어요. 근데 만약에 깜빡하고 둘이 왔는데 한 명이 폴대를 안 갖고 온 거야?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우리 이거 말고 좀 자연적으로 할까요? 와, 근데 되게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짐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여기 앞에 가운데 설치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데크팩인데 데크에다가 못을 박을 수 없으니까 데크팩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준 거. 대충 이 라인 맞춰서 거기 조금 멀리. 네. 와,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어요. 모양이 잡혀가고 있어요. 됐다! 완성! 다 됐다! 집이 다 완성됐습니다. 안에 보세요. 에어매트랑 침낭이랑 다 깔아놨어요. 오, 집 진짜 아늑하다. 좋다. 금방 하죠?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게 뭔가 많은 것 같은데
펼치면은 뭐 후두둑 후두둑 다 만들어지고. 일단 배가 고픕니다. 밥 먹을까요? 밥해서 먹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소리 장난 아니네. 바로 먹을 수 있겠는데? 바로. 바로, 아니, 엄청 잘 익는데요? 네. 김치도 올려야 되겠다. 한번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많이 익어도 그냥 먹을 것 같아, 지금. 아! 소금 후추가 있었어. 너무 맛있다. 드셔보세요. 잘해요. 맛있어. 소금 후추 뿌리면 진짜 완전 맛있겠다. 와, 그 비계까지 기름이 완전 쏙 빠져가지고 되게 바삭바삭해. 여기다가 얼린 김치를 올리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대부분 이렇게 특전사 하셨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떤 거 제일 많이 하세요? 제대하고? 제대하고. 보통 이제 이런 관련된 직종, 그러니까 다시 군에 들어간 동기도 있어요. 특전사를 나와서 다시 일반 육군으로 들어가는 애도 있고, 특전사 나와서 해병대 들어간 동기도 있고. 진짜요? 진짜 여군인데, 어떤 짜여져 있는 일상, 이런 일상 스케줄이 저는 완전 다르긴 하지, 조금은 이해는 해요. 제가 어쨌든 그 복싱해서 실업팀에 3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나오고 나서 집에 있는데 한 달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모든 게 제 자유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그렇게 운동할 때였으면은 그 팀에 있으니까 정해진 짜여진 시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기상해서 아침에 이제 러닝하고, 그 다음에 오전 훈련하고, 오후 훈련하고, 야간 훈련하고, 막 이런 반복되게 했었는데,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더라도 무조건 5시 50분에 눈 떠지고. 2년은 그랬었던 거예요. 아, 운동 그만두고도? 네. 지금은 사실 안 깨우면은 막 9시까지도 자고 그러거든요. 다르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그 마음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뭔가 막 짜여진 시간에 막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속편하죠. 그냥 무의미하게 짜여놓은 게 아니고 또 결과를 또 내게 하니까. 그런 생활에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나 운동선수. 아니, 그리고 저한테 사실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제가 8년 정도 했거든요. 복싱을? 네. 그렇게 복싱 선수까지 하고 그렇게 길게 해놓고 근데 왜 지금 안 하냐고 그런 말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제가 그걸 정말 안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실업팀에 나와서도 당연히 너무 좋아하니까 갔죠. 복싱장에 갔는데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뭔가 목표가 있었고 상대 선수들이 저희는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만나는 친구들이 그럼 그 친구 영상 계속 보고 계속 막 100번, 1000번 연습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체육관 가서 하는 움직임이 그러니까 뭐를 위한 건지 그러니까 뭐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노동인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살을 빼기 위한 뭐 막 그런 거?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운동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게 이렇게 의욕 있이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계속 복싱 선수로 할 생각은 아니니까 이거를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다.
그때는 제가 그 실업팀 나올 때는 나이도 이제 되게 많았었고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부상도 많았고 이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되게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전 되게 후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둘 때 진짜 막 아쉽지는 않았어요. 네. 8년 넘게 했었고 실업팀에서도 3년 있었고 그동안 진짜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막 실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막 저는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진짜 아쉽거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이런 건 정말 아니었고 그때도 이미 서른이 훨씬 넘어 있었기 때문에 딱 적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간간이 아 운동해야지 이러면은 또 복싱 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예 네, 그리고 막 혼자도 해보고 가서 막 재밌게 하는데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취미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몇 년 내공이세요? 아? 아, 몇 년이 어디야. 지금 10년 넘게 지금 우와. 내공을 쌓아온 건데. 와, 이런 내공을 숨기고 촬영할 때 한 번도 안 해주신 거예요? 아, 너무 맛있다. 아, 오늘 제대로 된 음식을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우리 여기 고생하고 있는 제작진들도 아니, 매번 산에 다니면서 이런 것도 안 해줬다고? 죄송합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할 줄을 몰라요. 네, 일로 오세요. 자, 카메라 끊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다들 잘 자고 우리 그건님도 이미 잤어 이 사람. 이 사람은 술을 못 마셔. 잘 자고 감독님들도 잘 자고요. 다들 잘 자. 안녕. 맛있다. 교환님 좀만 기다리세요. 맛있는 노른자 드릴게요. 깨끗해졌어요. 정말 싹 청소를 다 하고 우린 추워서 지금 불 앞에 여기서 못 벗어나겠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 가을 산이지만 겨울 같은 추워요 아침에는. 그쵸 날씨가. 네, 많이 춥습니다. 정리는 다 했고요. 역시 머무던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안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제 되게 잘 배웠고 나중에 혼자 백패킹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나? 그럼요. 아니 왜냐면 되게 의욕이 있었는데 이게 또 뒷정리가 만만치 않네요. 뒷정리가 만만치 않아서 도전이 쉽지 않아. 나중에 한번 혼자 해보고 제가 또 인증샷 보내드릴게요. 와, 이게 혼자 하고 있다. 이게 캠핑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느낌 이게 좋아야지 그 다음 또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어제 먹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달인을 한 분 만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따로 만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짐 정리하고 집으로 갑니다. 안녕. 다음에 우리 내장산에서 만나. 내장산 갈 거야. 내장산. 안녕. 그러면 올 겨울에 강원도 가서 얼음을 깨고 입수부터 하고. 아, 저 괜찮아요. 왜냐면 저도 복싱할 때 제주도 전지훈련 가서 많이 했거든요. 제주도 말고 강원도. 강원도 오케이. 강원도 달라. 강원도 얼음 깨고. 부모님 사실 잠깐만 제가 돌려 빨리 카메라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네 안녕하세요 은하 PD입니다. 자 올겨울 콘텐츠는 정해졌어요. 부모님 사실은 우리 시영 씨랑 얼음을 입수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네,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는 사람 나밖에.